뜬금없다란 사전적 의미는 갑작스럽고 엉뚱하다입니다. 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입장을 내었는데요.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주말 서울에서 종교단체들이 주최한 집회에 엄청난 수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라며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국민이 비슷한 정신적, 도덕적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니, 주한 미국 대사관도 아니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왜 이런 발표를 해? 정말 뜬금없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지만 정작 국내 언론들이 본질은 외면하고 교통체증 같은 표피적 문제만을 거론한 가운데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이 발표는 갑작스럽고 엉뚱한, 그러니까 뜬금없습니다. JTBC는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집회 당일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던 방송사가 이 내용은 재빨리 보도한 건 역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JTBC는 정작 전날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보도도 안 했으면서 며칠 지나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네. 종교단체가 많이 모였다는 기사는 있어도 왜 모였는지를 기자들이 써주질 않았어요. 이런 식의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굳이 왜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선 개신교 단체들이 모여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사관이 이 집회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생명국가를 만들게 하소서, 동성애 악법들이 끝나게 하소서, 마약과 중독이 끝나게 하소서, 낙태의 피가 이 땅에서 다시는 흐르지 않게 하소서. 지난 27일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엔 주최 측 추산 110만 명, 경찰 추산 2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같은 팻말을 든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집회를 두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입장을 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셜미디어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종교단체들이 주최한 집회에 엄청난 수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국민이 비슷한 정신적, 도덕적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썼습니다. 이 집회에선 미국의 동성결혼 제도를 비판하거나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러시아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 젠더를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같은 악법은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긴밀해지는 북러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차가워졌죠. 그런데 종교, 문화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관계 복원의 틈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